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이 성공 키워드와 짧은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모든 일엔 때가 있고 타이밍이 중요하다입니다. 송도에 참외장수가 있었는데요. 그는 주요 산지에서 참외를 사가지고 한양으로 왔습니다. 참외를 좋은 값에 팔기 위해서였죠. 한양에 도착한 그는 시장에서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의주 쪽에서는 참외가 풍기 현상을 일으켜 값이 폭등하고 있다는군.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싶은 욕심에 그는 곧바로 의주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음을 재촉해 의주에 도착해 보니 또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개성에서 하루가 다르게 참외값이 치솟고 있다네. 그는 또 개성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개성에 와보니 정말로 참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었죠. 참외장수는 좋은 자리를 골라 등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참외는 모두 썩어 있었습니다. 조선 순조 때 조제삼이 다양한 자료를 모아 엮은 송랑 잡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요즘과 같은 빠른 변화의 시대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행여 좀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심에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늘 자신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삶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잘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될 때가 있고 가만히 지켜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음악을 들어야 할 때가 있고 춤을 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의욕과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열정이 소진되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시기도 있습니다. 일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야 할 때와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재테크도 인생도 타이밍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모든 일엔 때가 있고 타이밍이 중요하다 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돼!